그래서 이게 진정성을 그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에서 헬스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이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 와봤는데 싶어서 잠깐 와봤는데 네. 배한성 선생님의 명코칭을 네, 네.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계속 하세요. 명코칭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하세요. 강의를 할 때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내용은 좋으세요. 내용은 좋은데 그 풀무원을 더 좀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그 회사 청양로보다 내가 지금은 풀무원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일하는 거를 더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는 풀무원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풀무원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무원이라는 거를 더 풀무원에서 내가 강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무원을 업시켜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근데 풀무원에서 저는 뭐 무슨 어드바이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죽이고 저는 풀무원에서 어드바이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셨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저는 풀무원에서 어드바이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메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발음 문제건 없어. 한 분한테만 발음에 관해서는 목소리나 발음에 관해서는 한 분한테만 보라고 했죠. 여러분 목소리나 발음에는 별 핸디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내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풀무원 건강생활에서 스킨케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강사 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나 인사했다. 그걸 듣기는 했겠지. 다시 해볼까요? 진정성이 더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네. 그 참 그 아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너무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정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의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전체의 어떤 문제예요. 이렇게. 특히 지금 스킨케어 화장품 예, 그 교육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옆에서 배한성 선생님께서 뇌의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또 뛰어나신 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시니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토요일 오전에 제가 살아있음을 늘 원래처럼 너덜너덜하게 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제가 아 내가 지금 부지런히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뭐뭐뭐 하니까 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뭐뭐뭐 하고 그러면 점점 어린애가 칭얼칭얼 된 듯이 많아서 내가 느끼기에 그게 안 좋아. 점점 갈수록 더 세련되고 더 전문가 같고 더 오 그래서 오 나 저 사람한테 스킨케어 받아 이제 하게 해야 되는데 점점 어리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디테일이 아주 중요해요. 오케이. 제가 그동안 보내온 시간에 대해서 내가 잘 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우리가 시간 낸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순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더니 정 좋네요 이러는 것 같지. 저는 이게 저는 끌면
끌면은요, 끌면은 약간 그 뭐죠? 사람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스마트하구나 하는 맛이 그런 분위기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짧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고 저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느낌이 첫 마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익숙하면은 그렇게 해도 내 첫 마디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리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일 멋있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일 멋있게. 저는 그렇게 오케이. 내 계속 오늘 여러분 말 스타일 중에서 끄는 왜 그렇게 자꾸 끄시느냐는 얘기를 자주 지적을 하죠. 예, 여기가 이제 아이들 모임이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하겠죠. 어른들 여러분 다 어덜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문설계에 근무하고 있는 안봉학입니다. 네, 한국지문설계에 근무하고 있는 안봉학. 이게 잘 안 들려요. 중요한 거예요. 풀몬이 중요하듯이 어디에 근무한다? 이거 브랜드를 알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더 분명히 하세요. 뭐 미안합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너무 그냥 응? 그냥 저 파고들어서 이게 끝날 시간이 돼. 네. 안녕하세요. 한국 재무설계에 근무하고 있는 안봉학입니다. 오케이. 아 제가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한데 3주 전에 무릎 인대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아유 네. 그랬구나. 저희 교육팀장님께서 우리 김현석 아카데미에서 배환 선생님 특강이 있다고 메일을 주셔서. 아, 저희 팀장님 도움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저희 한국재무설계는 아까 기아자동차 분이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자동차 많은 대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저는 네. 이게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말하고 싶어요.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너! 네. 아, 제가 주로 하는 비즈니스는 개인 비즈니스는 자, 비즈니스는 개인 컨설팅이고요. 현재 세 군데 교육 컨설팅 업체에 재무교육 강사로 업체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되시죠? 네. 그래서 오케이. 네, 지금 신입 직원이나 우리 임직원이나 임직원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그냥 교 선생님 그 인생 성공담 듣고 듣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언프레트로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많이 배워서 좀 더 배워서. 네. 강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 지금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 강사를 한 달에 두 번, 강의를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시려면 그 끄는 거, 그 강의 현장에서는 아마 안 그러실 텐데 이제 여기서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말 끄는 게 어쨌든 셀프 디스가 아닌 이상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춰야 될 거가 아닌 이상은 좋은 툴이 아니다. 좋은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재무설계에서 그 서울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충구입니다.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재무설계인데요.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 왔을 때 배한석 선생님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 호기심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이런 코칭을 좀 더 받는다면 저도 좀 더 멋진 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코칭 스쿨이 있으면 등록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감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김호동 관장님하고 김수현 구원장님이 되시니까 나가실 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좀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건 이 나이보다 더 나이 들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나이보다 더 나이 들게.
이게 이제 관록을 뭐 나타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옳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맞춰서 해야 되면은 내 나이보다 더 저는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아유 어떻게 건강하신 거죠? 아유 선생님 건강해 보이세요. 네네. 아유 아유 할머니가 아니고 그냥 누님이야 누님. 이렇게 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 만났는데 아유 아주 그냥 건강해 보여. 엄마 잘 계시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우 스마트해요. 멋있어요. 헤어스타일 어디서 산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본인 나이보다 더 나이 들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안 좋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봐요. 엄마는 공부를 나오면서도 이걸 공부를 한다. 내용보다 신경 안 쓰신다면서. 내용. 내용. 오케이. 오늘은 내용보다 스타일에 대해서. 네. 건강한 삶의 파트너 건진 박진아 강사입니다. 저는 건강검진센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네, 여기는 김효숙 선생님도 저희 아산병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회사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부부가 온 건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카메라 남편입니다. 아, 지금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과외로 저희 병원 사내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고요. 뉴스하고 나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약간 뭐죠? 그 아, 저분은 아줌마 버전의 아줌마 시간 타임에 아줌마 그 시간 타임에 하는 분인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대한 선생님처럼 굉장히 그 고적, 포즈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인데 그 저의 쪼를 버리지 못하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게 좀 이게 좀 식사 시간도 아닌데 식사 시간에 또 쩝 소리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서양에서 이 쩝 소리 내는 것도 트림하는 건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매너라고 그런다 그러세요. 근데 왜 방송하시는데 왜 이 소리 내세요? 남편이 계신데. 아닙니다. 남편이 얼 찍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관성기를 사실 제가 좀 잘못 넘겨서요. 소리가 좀 쉬목 소리가 많이 났었고요.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병원에서 지금도 한데 이게 더 세련되다. 네, 한데. 이게 아주 디테일한 거. 제가 오늘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끄는 거에 대해서. 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끌면은 되게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나쁘게 하면 좀 무능해 보여요. 무능까지 해 보여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코치도 못 해드리고 아유 뭐 그냥 제가 그렇네요. 그냥 아유 당연히 잘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야 저 맥가이버야 저 개가이버야 그런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는 관상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저의 관상과 우리 남편의 관상을 완성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보는 그런 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을 전체적으로 다 힘을 줘서 입모양이 세요. 이게 뭐죠? 마이크로만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화면으로 나간다 그러면 인상이 상당히 강해 보일 거예요. 입을 이렇게 하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갖고 왔어? 택시나. 넓을 홍, 밝을 철, 네, 세상을 넓고 밝게 살고픈 김홍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귀여운 캐릭터 있는 것처럼 했는데 소개도 이렇게 하니까 소년이 온 것 같아요. 어? 소년이 엄마 따라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34인데 14처럼 하신단 말이죠. 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재롱잔치를 우리가 하는 자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34답게 오히려 또 너무 아까 우리 수저 어른은 너무 나이 들게 하셔서 문제 이쪽은 너무 나이 또 어리게 해서 문제 오케이 네. 네 앞에 나온 분이 아나운서면서 간호사면서 아나운서 때문에 항상 저에게 말 지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오늘 뭐 군소리라는 그 단어를 제가 근데 들었는데 제가 군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저는 평소에 계속 단어 선택, 군소리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 빨리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도 많이 해서 네, 참치고 있지만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아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네, 뭐 저는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셔서 유명하시고 존경스러운 저는 그냥 맥가이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는 몰랐는데 오늘 제가 오늘 가장 크게 감동받고 가는 거는 아 열심히 사시는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향해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오히려 더 이렇게 나이가 있게 하는 예. 너무 A처럼 I처럼 말하는 오케이 어서 오세요 나올 때 좀 박수를 미리 외모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항상 그 대인 관계에서 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좀 나중에 오셨죠? 예. 지금 나중에 오셨죠? 제가 처음 얘기했죠. 지금 아주 안 좋은 거는 울듯이 말씀하시는 울듯이 말씀하시는 안 좋습니다. 울듯이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내가 이런 콤플렉스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런 콤플렉스를 밝게 얘기해야 저 사람이 그런 걸 극복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는데 지금 울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울듯이 말씀하는 게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앞에 했어요. 절대 지금 밝게 하실 때 지금 울듯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절대 안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예. 그거 꼭 고치세요. 예. 저는요 저기 참 많은 그 혼란과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신앙 안에서 저기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희 성당 다니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이렇게 있다가 하느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그 마음의 그 지금도 올바른. 자꾸 우울듯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예. 자꾸 갑니다. 예. 네. 이건 아주 옳지. 예. 그 혼란과 어려움들이 다 그 신앙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마음과 올바른 사고력과 올바른 그 마음의 깨끗한 마음의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인해서 그 올곧은 그런 어떤 그 성경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느님의 세상이 또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만 이렇게 살다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올바른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 우리 그 세상에서 보이는 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적인 하느님에 대한 건강한 말씀, 깨끗한 양심, 마음과 정신이 건강했을 때 비로소 세상 안에서 많은 직업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랑이라는 마음이 오케이. 들어가 네. 있을 때 무슨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떨고 그러시기 때문에 더 그러세요. 그래서 더 그러시는데 절대 밝게 하셔야 되고 그가 계속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군 소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느끼시게 되죠. 미안합니다. 제가 결혼식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결혼식 가셔야 되면 저는 느껴와서 대표님 좀 하세요. 예. 아니 더 많이 이렇게 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나누는 남자 이금주입니다. 제가 희망을 나누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적이 없으시네요. 저는 제 이름을 희보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릴 때 희보이 이금주입니다 하면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글로벌 금융플라자라고 하는 보험법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효석 아카데미에서 OBM 스피치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한 정도가 이 정도냐 하시면 할 만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 각자의 영역에서 쉽지만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왔는데 늦게 도착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자꾸 무엇인가 생각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교수님도 모시고 여기 여러분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웅주였습니다. 예. 지금 스피치를 배우셨기 때문에 내용에는 뭐 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좀 지적을 받을 일이 있겠다 한 만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많은 칭찬 어떻게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죠?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칭찬을 많이 못 해드리고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헐뜯은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절대 여러분을 제가 우습게 봤거나 여러분을 밖에 봤거나 아니면 나는 안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런 걸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칭찬보다는 단점을 여러분이 좀 고치셨으면 좋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양해 받는 거 기억하시죠? 네. 혹시 무슨 안 좋은 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걸 받아들여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거는 어떤 개인을 뭐 스타일을 흉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저라고 완벽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괜찮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문 원장은 같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우리 여기 선생님은 같이 공부하고 그런 교수님 저기 김효진님이라고요. 늦게 오셨는데 교수님 피드백 부탁해요. 네? 계속 기다려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5분밖에 못 들어서. 네, 그러게. 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1분만. 오케이, 박수 좀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효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회사 갔다 오느라 늦게 와서 손 못 들어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특강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어쩌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내가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갈고리처럼 얘기를 하자면 늦게 왔고 뭐 이 강의를 못 들은 게 아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말하는 스타일이 약간 슬프게 됐어. 이제 여러분도 느끼겠죠. 네. 슬프게 말하는 건 상황이 이제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 여사님은 더 많이 그러셔서 그걸 바꾸셔야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죠?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 그랬던 거고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당신은 그래서 뭐 그 꼬라지로 살아.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저도 고쳐나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고쳐나가는 그런 거는 좋은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